뭐였죠? 이거? 시시요. 네? 그거 뭐였죠? 앉아. 아, 안, 앉아. 엎드려. 엎드려. 네. 전 엎드려 밑으로 했더니 앉아. 더... 앉아. 셋. 연습을 이거 많이 해줘야 돼. 아, 그걸 또 안 해서 뭐. 엎드린 상태에서 안 했어요. 엎드린 상태에서. 엎드려. 네, 엎드려 주시면 안 돼요. 엎드려. 네, 손을 냄새 맡으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엎드리면 바로 엎드려야 돼. 그렇게. 예, 냄새를 맡아요. 그렇게. 앉아. 엎드려. 엎드려. 냄새 맡으면 안 돼. 거기까지? 거기까지? 이게 유도를 하면 안 돼. 그냥 거기까지? 이렇게 하더라도 딱 엎드려야 되는데. 아, 거기까지. 달려와서 냄새를 맡으려고 그러죠.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저 그냥 밑으로만 이렇게 했는데. 앉아. 엎드려. 네, 지금 또 엎드려가 안 돼요. 이해 못한 거예요. 엎드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때 냄새만 들어와. 앉아. 냄새만 들어오잖아요. 거기 자리에서 엎드려야 되는데 냄새만 들어와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를 이해한 게 아니라 롤링이 된 거죠. 이게. 펌. 네, 냄새만 들어오죠. 제 자리에서 엎드려야 되는데 이걸 나 냄새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먹이가 없어 안 해요. 어이 없어. 손바닥 없이 한번 해볼게. 펌.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제가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걸로 생각해요. 매일 집에서 보통 5분씩 세 번 정도 하루에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컴, 힐, 앉아, 앉아. 저 같은 경우는 기록할 때 하루에 5분 정도, 3분 정도, 두세 번 매일. 그러면은 일주일 정도면은 완성. 아, 그렇게 안 했더니. 예. 네. 가끔 하게 되면은. 와. 네, 안 하죠. 엎드려도 이제 나중에 손에 간식이랑 갖지 말고요. 네? 손에 간식 없이 앉아 엎드려 하고서 이쪽 손으로 주세요. 손에 있건 없건 하게 만들어야 돼요. 앉아 엎드려 기다려요. 근데 계속 여기다 먹을 걸 놓고 자게 되면 여기 손에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가지고 없으면 안 하게 돼요. 없으면 안 해요. 예, 그게 지금 잘못 교육을 들은 거예요. 이쪽 손은 시그널만 주는 손이고 여기서 꺼내서 주던가 이쪽 손으로 주던가 해야 되거든요. 신호번호를 따라 연습은 근데 연습을 아예 기초도 지금 안 돼 있어가지고 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냐 안 하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엎드려 이 수신호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건 알아요. 이건. 그걸 알아요. 그건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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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하니까. 네. 어? 아? 엎드려 같은 이건 멀티가 없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망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네. 엎드려가. 항상 저쪽에 있어도 내가 이색을 하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반복, 이거는 반복 훈련이 많이 필요하고 얘가 이해시키는 게 필요해. 커! 어어. 야야야. 터치. 안 줘. 터치, 예스. 코가 닿아야지만 주는 거예요. 터치, 예스. 터치. 저기 먹을 거만 먹을 수거 있는 손만 쳐다보죠. 예. 그래서 지금 그걸 바꿔야 돼. 터치, 예스. 터치. 이거 못했어요. 터치. 예스. 손이라도 줘. 손. 예스. 야리. 진검다리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 거리를 재서 얘가 스스로 힘 조절을 하는 겁니다. 점점 난이도를 이제 높이려면은 거리를 조금 더 주면은 더 어려워지거든요. 대하리 네. 거리를 조금 더 주고 업. 아 뛰면 안 돼. 그렇지 그것도 레디 업. 이야 조금 높아요 저기 레디 업 예스 업 그래 업 그렇지 힘들죠 더 힘들어졌어요 얘는 지금 업 예스 예,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막 몸 이런 데런지 그래서 스키 안에서 위에서 돌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세 발로 스기, 손, 예스. 두 발도 스기, 회전, 돌기. 아이 떼 내리면 안 돼. 돌기. 이 도는 거, 뭐 트는 거야 이 안에서. 손, 아이고 또 떨어졌어. 다시 컴, 업. 예스 손 예스 터치 손 그래 쉬었다 사이드에서 안 되면요 이 단계를 들어가세요 다시 컴 뒤에서 보상을 해주세요 이 들어올 때까지 내가 자, 허리 살짝 굽히고 컴 그 다음 단계는 컴 이렇게 돌리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상해 주세요. 아, 구동작 다시 찍을게요. 근데 그 연습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연습하는데. 여기서 보상해 주세요. 아, 그렇게. 제니, 컴온! 뒤로 완전히 빼세요. 개를 뒤까지. 네. 엉덩이 뒤쪽까지. 기다려. 짠, 컴. 엉덩이까지 얼굴이 빠지면은 그때서 하면은 다시 한 번.
Jenny, come here. Yes. 이건 거의 나란히 서게 되죠. 이쪽 이쪽 이렇게 빼야 돼.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은 엉덩이 뒤쪽으로 손을 빼세요. 잘 하는데요. 이걸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는 기다려. 컴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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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기다려. 어어 이렇게 컴 그거 하려고. 앉아 기다려. 기다려를 왜 안 해? 응? 이런 식으로 둘. 그걸 꼬시지 마시고요. 뒤에다가 대고서 제니 제니 컴 히에 돌아와 들어왔죠? 그냥 돌리시면 돼요. 앉아. 어떻게 잡았죠? 그냥 주먹만 쥐고 있으면 돼요. 제니 컴. 잘하네. 네. 나 안 되는데. 다시 불러보세요. 손을 뒤에 대고 있고 이렇게 그냥 있으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세요. 돌리세요. 앞으로 빼세요. 앞으로 빼세요. 예. 아, 차라리 그게 낫겠네요. 예. 차라리 뒤에다가 손을 내고 예. 뒤로 손을 쭉 빼고 계세요. 쌔 빼고 계세요. 예. 앞으로 빼세요. 예. 되죠? 아예. 그것도 기다려 해놓고서 움직이시면 돼요. 앉았죠? 주고 기다려 해놓고 앞으로 이동하세요. 네. 앞으로 이동하세요. 한 번 더. 쳐다 마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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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번 더. 앞으로 이동하시고 기다려. 기다려. 마주 보시고 한 번 더 부르세요. 기다려. 마주 보고 뒤에 뒤. 아 기다려. 앉아. 손바닥을 피세요. 한 발짝 뒤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가서 주고 기다려. 두 발짝을 이때는 주지 마세요. 다시. 앉아. 기다려. 기다려. 컴 업. 앉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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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가르치세요. 집에서. 컴 히어. 컴 사이드. 컴 사이드. 그리고 기다려 놓고 컴 사이드 컴 사이드 제니 사이드 뒤쪽 떨어졌어요 지금 사이드 이렇게 이거 연습